내년 길게 보면 가을에 9월, 10월에는요 좀 주의를 하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괜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을 본인 실수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게 큰 실수는 아니더라도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거에서 조금만 가라앉히셔야 되는 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모란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저희가 구군에 대해서 한번 찍어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님이시죠. 윤석열 씨의 기운을 한번 볼까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이시나 해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윤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음력 10월 지나면서부터 본인 개인적으로는 운이 드시는 분이고 운바람을 탈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정말로 발휘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신다고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내년 길게 보면 가을에 9월, 10월에는요 좀 주의를 하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애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을 본인 실수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게 큰 실수는 아니더라도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거에서 조금만 가라앉히셔야 되는 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평가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이거는 일반인.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일반인인 제가 봐도 사실은 굉장히 썩 좋아 보이진 않는 뭔가 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내년에 가서 풀린다. 풀린다고 해도 사실 욕을 먹지 않는 정치인은 없고요. 욕을 먹지 않는 대통령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좋다 얘기의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지만 뒤를 봤을 때 우리에게 좋은가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실 수 있는가. 그리고 윤 대통령님께서는 중간중간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점 하나 차이로도 사실 우리 국민들은 바뀌거든요. 그런 실수 주의수가 하나 있어요. 어려운 국민층을 위한 안건이에요. 그게 거의 아까 말씀드린 6월 이후 그리고 음력 9-10월 정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국민들이 타격을 입어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앞으로 지금 3년, 4년, 5년, 10년 뒤를 보고 20년 뒤를 봐도요. 외교를 나갔을 때 이슈를 터뜨리거나 흉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아이들이 힘들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윤 대통령님의 임기가 끝나서도 마찬가지. 이건 정치인분들 다 주의해 주셔야 돼요. 대통령님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갔을 때도 절대 그걸 흉으로 이슈로 사건으로 해서 뉴스로 만드는 일을 자꾸 만들면 우리나라 진짜 힘들어지니까 그거는 진짜 명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뒤로 봤을 때 우리 국민이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국군에 관련된 내용이기는 한데 실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들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좀 윤석열 대통령 온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더 궁금한 게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서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